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셔서 또 찾아보시고, 또 없으면 핸드폰 아니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갈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목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뭐 인스타 릴스나 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뉴스에서 말했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네, 했는데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뭐 릴스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 보았는데, 또 특별히 보니까 이건 말고도 교회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아직 청년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뭔 얘기 하시나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꽁꽁.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쉽거든요. 어떻게 하니까 꽁 따라해 보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꽁꽁. 네, 가영청도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해보시면은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게 에서버두사빌라 이래가지고 일곱 교회를 외웠더랬어요. 마지막 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질책받고 책망받는 교회라는 것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꽁꽁 얼어버린 그런 교회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무시무시한 진단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렇게 진단이 탁 내려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생각해보면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미지근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변의 상황을 알아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팍 팔팔 넘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가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 근처의 도시에는 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365일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한 생수를 매번 마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따뜻한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애매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설명할 때 미지근한 것 정말 별로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좀 애매하고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참 뜨겁다, 참 차갑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미지근하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참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종업원이 어떻게 하죠? 차가운 거 드릴까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카페 가본 것 중에 미지근한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카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뜨뜻 미지근합니다. 이러지 않고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는 거 보게 됩니다. 미지근하면은 좀 애매하고 또 마시기도 좀 그렇다라는 거. 따뜻한 음료를 시켜서 먹는 것도 애매하고 얼음이 가득한 음료를 얼음 다 녹아서 먹으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얼죽아입니다. 얼죽아 아십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음을 항상 넣어 먹는데 어쨌든 이 미지근한 상태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또 믿음과 또 교회 생활이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뜨겁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뜨겁기를 원하냐면 우리 온천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온천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온천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팔팔 끓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야긴보아스에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온천장에 많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허심청, 뭐 녹천탕, 뭐 이렇게 많은 온천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도 저도 아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씹고 있다가 뱉어야지 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모든 것을 개워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약간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또 우리 온천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옆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지근하지 맙시다. 네, 미지근하지 않은 신앙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미지근한 교회였고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허황된 자기 만족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실 때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진 교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우리는 멋져, 우리는 부족함이 없잖아. 우리 교회 또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부족함 없는 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났다 착각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을 보시면은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AD 한 60년경에 지진이 팍 나가지고 지진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도시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도시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저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한 이 특별한 도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17절 말씀과 같이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또 가련하고 눈먼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답을 찾거나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나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이 뭐라 기록되어 있죠? 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착각으로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이렇게 흥미로운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좀 내용은 좀 약간 좀 너무 헤비한가요?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또 이렇게 나 보일 것 전혀 없는 질책을 받아도 뭐 이 정도는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문제 가득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사지 말고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것들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은 뭐 안과도 유명하고 또 옷도 잘 만들고 돈도 많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질책받는 교회가 다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온전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많고 답도 없고 이렇게 특별히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문 발로 팡 차버리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면서 떠나실 법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이 교회는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냈다면은 이 교회는 없어져야 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꽁꽁 얼어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다시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았어야 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할 것 없는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소망을 두고, 이 사실에 우리의 이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두드리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요즘에 영화 유행하잖아요, 범죄 도시. 마동석 아시죠? 이렇게 덩치 큰 그 형사가 범인을 잡으러 다니면서 문을 팍팍팍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 마동석 같은 모습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이 질책할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문을 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음식 먹으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두드리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복음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 내 말 맞지?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너 질책할 것밖에 없는 베드로지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지라는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 저기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 배를 육지로 이렇게 옮기는데, 한 사람은 이 호수에 퐁당 뛰어들고 이렇게 수영해서 육지로 뛰쳐가거든요. 그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베드로는 수영쳐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수영쳐서 갔을까 생각해보면,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 앞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질책받을 것밖에 없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지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만약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을 열면은 음식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수성찬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에게서 답을 찾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꽁꽁 얼어버린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 두드리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우리 복된 온천교회 야기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합시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질책받을 것밖에 없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는 삶이 회복되어서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나를 향한 주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야기모아스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두드리심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우리 모든 야기모아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 나아가며 믿음으로 받는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야기모아스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야기모아스 청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고 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든 야기모아스 청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또 다시 기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야긴 보아스 청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